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2017년 5월 7일 11시 42분입니다. 저 국립가야박물관 제1층에 가야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서쪽에 변하고 있던 여러 세력들이 집단 성장한 나라로서 명칭은 가야, 가락, 임나 등으로 다양하고 삼국유사의 오늘과 같은 낙동강 하류와 남해안 중심으로 지리산과 가야산 일대로 낙동강 서쪽의 영남 지역의 중심이 되었고, 이것은 가야의 늦은 시기에 해당하며 가야의 빠른 시기는 고고학 연구 성과에 따라서 낙종강 동부 일쪽 지역까지 합니다. 가야는 5가야, 6가야, 가야 7곡, 포상, 8곡, 임나, 10곡 형태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금강가야,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비와가야 등으로 불렸습니다. 여러 소곡으로 구성된 가야는 백제, 신라가 패권을 다퉜지만 고령의 대가가 신라에 병합되면서 역사의 망을 내린 듯한 드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가야가 비와가야 금강가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고, 그때 당시 이제 토기들이 상당히 유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수정목걸이 강의 양동리 부분에서 출퇴된 가야가 온몸으로 이제 그 나라를 지배하면서 있었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목걸이 형상들도 나눠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금동관입니다. 보물 제 1922호로서 부산 북준동에서 출처돼서 단순한 나뭇가지 모양의 산자, 매산자 모양을 하는 신라 금관 초기의 형태를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여기서 제일 귀중하지 않을까. 금동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산동 32호 무덤에서 출처된 세부관식의 광배처럼 표현된 그러한 내용들이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역시 이제 금관 가야 모양에서 금 귀걸이들을 포함했던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을 보배로 삼아서 했던 내용이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청동 허리띠, 그런데 제일 많이 봐왔던 신라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와 같은 강개 꼬머리하고 같이 이어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쪽에서 금강과에서 이제 신라로 넘어오는, 그래서 각종 이제 새 화살촉하고 각종 토기류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면서, 저희는 오늘 이제 이쪽을 이동하면서 2층 코스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하면서 오늘 그 탐방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